사자, 호랑이 같은 동물은 번전불 아래에서 불법을 수호하는 상징물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동물 토템은 티벳 불교가 전통 민간신앙과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형형색색 거대한 깃발을 들고 노란 모자를 쓴 승려들의 행진을 선두로 행사가 시작됩니다. 저도 양보절의 행사에 동참하기로 했는데요. 참가하는 인원이 엄청나죠? 노란 모자는 티벳 불교의 최대 계파인 게룩파. 양보절은 범을 맞아 사원 내 모든 승려들이 각종 악기와 모든 법기, 의기를 꺼내 햇볕을 쬐게 하고 신도들에게 보여주는 의식인데요. 신도들에게 승려들의 신성한 기운과 법기의 영험함을 전해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천황복장을 한 사람들의 행렬, 그리고 이어지는 스님들 행진까지 이들을 놓칠세라 부지런히 뒤따르는 사람들. 좁은 사원의 둘레길을 따라 이어지는 행렬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되는데요. 그저 앞사람을 따라 앞으로 걷고 또 걷고 어느덧 인파에 묻혀 행렬의 시작도 끝도 도무지 보이질 않습니다. 전쟁터다, 전쟁터. 흙먼지 풀풀 날리는 길 위의 행렬은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 합니다. 대경당을 출발했던 행렬은 사원을 한 바퀴 돌아 출발했던 장소로 돌아옵니다. 사원의 법기와 의기가 지나갈 때 사람들은 고개를 숙여 애써 접촉하려고 하는데요. 좋은 기운과 복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사원 안으로 들어가는 길목에도 많은 사람들이 자리 잡고 서 있는데요. 목을 빼고 서서 기다리는 모습이 너무도 간절해 보입니다. 스님의 옷자락이라도 닿으려는 사람들, 복을 받고 부처의 가지력을 얻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부터 보고 자란 까닭일까요? 꼬마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저 혼자 절을 합니다. 굉장히 그 자기 마음속에서 염원을 담고 있는, 굉장히 그 종교적이고 굉장히 그 신앙지향적인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절대적인 믿음,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티벳 불교의 6대 사원의 하나인 라브랑사. 1709년에 세워져 3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졌는데요. 한때 4천 명의 승려가 살았다고 하니 그 거대함과 명성을 짐작케 합니다. 행사에 참가자들이 모두 모인 곳, 이곳은 활불이 자리한 곳입니다. 활불은 덕망 높은 승려가 죽어 다시 어린아이로 환생한 존재인데요. 티벳 불교에만 있는 개념으로 고승이 죽고 10개월이 지난 뒤부터 49일 내에 그 지역에서 태어난 어린이 중에서 활불이 정해진다고 합니다. 이들이 절대적인 신심에 절로 숙연해집니다. 양보절 행사의 마지막이자 백미는 어린 사미승들이 펼치는 길상무입니다. 티벳 불교에선
상서로움의 상징으로 여덟 가지 보배를 말하는데요. 이 보배들은 모두 부처를 상징합니다. 길상무는 여덟 가지 보배를 형상화한 춤으로 동자승들이 부처의 무한한 영광을 재현해 길상, 행복, 지혜, 원만함 등을 표현하는 춤입니다. 양보절의 모든 의식이 끝나고 고승부터 차례로 이동하면서 행사가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사원마당에 있던 신도들이 고개를 숙여 땅바닥에서 무언가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마치 흙 속에서 보물찾기를 하는 것 같죠? 얼떨결에 신도들과 함께 바닥을 뒤졌는데요. 저기 영양제로 샤워샤워로. 아 그거. 조그만 거. 아 알았어. 샤워샤워도 내가. 아. 작은 거라고 하며 찾은 걸 주워 담는데 자세히 보니 좁쌀보다 더 작게 생긴 알갱이입니다. 도대체 무엇이길래 열심히 찾는 걸까요? 아카.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알갱이를 소중히 다루는 걸 보니 그 중요함을 알 수 있는데요. 아, 너 제 달라. 저는 찍어라. 너 찍어. 하나 찾았고, 아직 일곱 개 찾았다고, 아주 많이 찾았다고. 이걸 한 먹으면 몸에 있는 사악한 기운이 다 사라지고 몸에 건강해진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엎드려 가지고 한 시간 내 찾아서 이렇게 하나 찾아 가지고 먹은 사람도 있고 또는 이제 많이 찾은 사람은 아주 기분 좋아하고 그렇습니다.